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굿스넥 에어워크 할 건데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도는 거. 요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거 저도 학원 다닐 때 진짜 잘안 돼가지고, 진짜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비벼져가지고, 막좀 열받고 그랬는데, 요게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잡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영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굿스넥 에어워크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저 거울 좀 봐볼게요. 역시 준비되지 않은 자였어. 루즈를 바르고. 자, 여러분, 오늘은 굿스넥 에어워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게 레깅스가, 아우, 참,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거, 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입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접었거든요? 접으니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짱짱해서. 아, 참, 옷은 다 예쁘고 좋은데, 제 기럭지를 탓해야지요. 일단, 여러분, 오늘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건데, 제가. 또 레깅스라서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올라가서 잡고 내리고, 자. 요거예요, 여러분. 반대로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오른팔을 굿스넥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요. 근데 굿스넥 말 그대로 거위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위?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 그 구스 맞아요. 그 굿스넥 에어워크예요. 그래서 자, 이건 할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약간 가슴도 확 펼쳐져야 되고 앞으로 치켜 올려가지고 천장으로 내 가슴을 보내버린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밀고 당기고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밀당을 저는 좀잘 못하거든요. 일단 폴을 하고 밀당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여기 팔을 보시면 얘가 진짜 살 많은 데 있어요. 참치 뱃살같이 생긴 이 통통한 딱 살만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돌리면 우리 그 20살 때막 남자친구 처음 막 사귀고 막 그런 중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막 남자 오빠들 여기 갈라진 거 보면은 막 멋있어하고 그랬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아무튼 여기 있죠. 이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되면은 멍이 들어요. 여기 되면 멍 여기 뼈 있는 데딱 되면 멍 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여기 안쪽 살이 딱 닿게끔 이렇게 대주고 오른손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밀어버려야 돼요. 저리가 이렇게 밀어야 돼요. 밀어 이렇게 밀 계속 볼을 계속 이쪽으로 밀어요. 이쪽 방향으로 밀고 얘는 당기면서 근데 여기가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가슴을 치켜 올려가지고 저기 천장 저기 원판까지 이렇게 치켜 올리고 얘는 계속 밀어내고 얘는 당기고 밀고 막 아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오른손 위치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또 너무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안 밀어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너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내세요. 많이 거의 막 여기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어깨 라인 정도? 보다 약간 뭐 이렇게 완전히 막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위에 있지 말고 이렇게 내려서 어깨 언저리 아니면 내 눈에 딱 봐서 매지가이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잡고 당겨야 돼요. 왼팔 많이 당기고 가슴을 앞으로 빡빡 치켜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자, 왼손 올려 잡죠? 오른손 내려요. 붙여요? 밀어 당겨 걸어 한 마리의 노루처럼 사투니 요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진짜 잘안 돼요. 이게
이게 100% 100%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막 등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허리도 아파요. 허리도 이렇게 빡 이렇게 내가 힘을 이끈에 힘을 딱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훗 세우고 누르고 잡고 밀고 땡기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다가 이게 너무 이게 집착을 했어요. 막 완전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하고야만다 하다가 이게 삐끗 할때 있어요. 이거 삐끗하면 이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또 용량이 다 차가지고요. 아,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빨이 나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빨 나가거나 코 찢거나 아무튼 얼굴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그잘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나시게도 돼요. 우리 이거 취미잖아요. 취미로 하는 건데 굳이 이빨 깨지고 굳이 팔 빠지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그죠? 어머, 나왜 이래. 아무튼, 오늘도 제가 오늘 셀프 촬영인데, 혼자 할때 약간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동작 학원이랑, 여러분의 학원이랑, 카이폴, 그리고 집에서 옷 입고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계셔도 옷 입고 연습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분히 인사하겠습니다. 열풀 하세요.